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도 순서배열 문제였어요. 이 지문도 글의 흐름이 좋은 지문이니까 어디에 문제삽입 문제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Natural Processes 들어갑니다. 자연 과정은요. Form, 형성합니다. 많은 방식으로 미네랄을 형성한대. 이 미네랄은 여기서는 광물로 해석이 됩니다. 자연 과정이 많은 방식으로 미네랄을 형성합니다. 바로 예시 나왔어. 주어는 hot melted rock material가 주어야.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뭐하는 녹은 그러한 바위 물질, 용암 물질이라고 하구나. 아주 뜨거운 그러한 용암 물질은 뭐라고 불리우는? cold, pp 형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자. 마그마라고 불리는 이러한 뜨거운 이 용암 물질은요, cools, 여기에 동사입니다. 언제 이게 식냐? When it reaches the earth's surface. 즉, 용암이, 마그마가 지구의 표면에 도달을 할 때, 그 용암은 식어. Or even if, 심지어 뭐일지라도 다시 한번 이 양보절이 나오죠. It's trapped below the surface. 어디에? 표면 아래에 수동이죠. 그것이 갇힐지라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또 다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 뜨거운 용암 물질, 즉 마그마 얘기하는 거지. 이 마그마가 표면에 도착을 해도 식어. 그 다음에 언제도 서페이스 밑에 갇혀 버려도 식어. 그러면서 마그마가 이렇게 식으면서 atoms에서 뭐야? 원자죠. 잃어요. 이열 에너지를 잃고요. 잃어요. 그다음 동사 1번. 그다음 동사 2번. move closer together. 서로 더 가까이 이동하고요. 그러니까 원자는 열 에너지를 잃으면서 가까이 이동을 한대. 그러면서 동사 3번. begin to combine into compound. 결합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로요? 화합물로 결합을 하기 시작한대. 이게 지금 뭐가? 마그마가 식으면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원자가 열 에너지 잃어서 가까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화합물을 형성하죠. 그러면서 이 과정 동안에 atoms of the different compound, 이런 다른 화합물의 원자가 arrange, 배열해, 그들 자신을 배열하죠. 그래서 제규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거야. 다른 화합물의 원자가 배열이 되죠. 그들 자신을 배열을 하죠. 뭐로요? into, orderly. 여기서는 지금 order에 ly 붙어 있잖아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질서 있는 그리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배열이 된대. 질서 있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배열이 되고요. 그러면서 this type and amount of element 주어. 이러한 어떤 종류와 양이죠. 원소의 종류와 양이 present in a magma 이렇게 나왔는데 이 present는 형용사야. 형용사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러면서 마그마에 존재하는 이 원소의 종류와 양이 이 부분적으로 결정합니다. 결정해. 무엇을? 이 which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어문 형태로 나와 있죠. which minerals will form 해서 의문사 그쵸. 얘가 의문사면서 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어떠한 미네랄을 형성을 할 것인가를 뭐한다? 결정을 합니다. 마그마에 존재하는 원소가 있는데 그 종류, 얼마나 많은 종류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양이 있느냐를 이 양이 뭐를 결정하는 거야? 어떠한 미네랄을 형성할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사이즈야, 크기죠.
크리스탈의 사이즈, 크기죠. That frame. 그쵸? 즉, 형성되는 결정의 크기는 이 depend on, 부분적으로 결정을 됩니다. 부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습니까? 음인사, 주어, 동사, 얘도 간접어문 형태죠. 얼마나 빠르게 그 마그마가 식었느냐, 얼마나 빨리 식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결정의 크기가. 이 결정, 크리스탈의 크기가 결정이 된대. 그러니까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요, 크리스탈 deform 형성되는 결정은 이 are generally large enough, 투부정사할 만큼 충분히 크다는 거죠. 근데 뭐로 볼 만큼, to see with the unaided eye면 이 도움이 필요 없는 눈이야.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뭔가 이 망원경이 아니구나, 현미경으로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즉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대. 천천히 식으면 결정이 커. This is because, 그럼 뒤에는 뭐 나오겠어? 당연히 원인이 나오겠어. 왜 그럴까요? Atoms 주어,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뭐 할 시간이야? 투부정사할 시간. 그래서 to move together, 여기까지 다 같이 가자. 그래서 이동을 하고요, 그죠? 함께 이동을 하고, 그리고 더 큰 크리스탈, 결정을 형성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천히 식으면 결정의 크기, 크리스탈의 크기가 크다는 거죠. 근데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어떻게 되겠어? 크리스탈은 그렇죠. 형성되는 크리스탈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너가 이 개별적인 광물 결정을 쉽게 볼 수 있다 없다? 쉽게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이 굉장히 문장이 간단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어법 요소도 많이 없죠. 되게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것만 다시 짚어볼게요. 37번은 주제를 두 가지로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그냥 미네랄 포메이션, 누구에 의한, 그죠? 자연 어떤 과정에 의한 미네랄 형성, 이렇게 주제로 가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네랄인데 influenced by 하면은 영향을 받는 거죠.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치? 그 어떤 뭐에 영향을 받느냐고 했냐면 원소의 종류와 쿨링 레이트 하는가, 식는 시간이죠. 그래서 원소의 종류와 식는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미네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미네랄 결정. 뭐 이 정도로 주제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서별 문제는 문장 삽입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4번 문장도 괜찮고 6번 문장, 8번 문장 다 괜찮아요. 그래서 4번, 6번, 8번 문장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식는 속도에 따라서 그 크리스탈의 사이즈 결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고 뒷부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large enough 투부정사 나오는 이 문장은 서술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서술형 체크하시고요. 어법으로 한번 가보면은요, 여기 PP 형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 그 다음 여기 cools, 콤마 다음이라서 ing, 즉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동사 자리야. 동사 체크하시고, 그 다음 대명사 나왔던 arrange, 어딨냐? range, 그렇지. 여기 제기대명사 나오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여기 있는 orderly는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음운사, 부사. 지금 쿨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누가, 부사가 how 뒤에서 문장에 어떤 마그마 쿨스, 쿨 동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보자. 광물 형성의 자연적 과정 첫 번째 문장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그마는 표면과 그 아래에서 식는데 열 에너지를 잃으며 화합물로 결합되고요. 그게 원자의 어떤 반복적인 패턴으로 배열이 되는데 이 원소의 종류와 양이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마그마가 식는 속도도 결정 크게 영향을 끼치죠. 천천히 식으면 큰 결정이 되고 빨리 식으면 작은 결정이 됩니다. 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